괜히 서운해하네 지금. 아, 갑자기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솔직히 좀 서운하다. 아, 갖고 오셨어. 예. 아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아, 새해부터 본격 퀴어 프로로. 예, 예. 새로운 장르를 구축해 주시네요. 아, 예. 아, 새해에는 굿진이 형과 많은 프로를 하고 싶네요. 아, 그렇죠. 아, 정말 좋은 후배예요. 예. 홍석천 씨, 그동안 이제 나쁜 남자만 만났나 봐요. 취미가 애인 빚 갚아주기. 그리고 아. 애인 집사주기라고 왜 이렇게 퍼주기만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네. 집사주기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제가 뭔가 막 이렇게 많이 주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미완성인 사람. 네, 미완성인데 아.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내가 채워주는. 어, 내가 뭔가 막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한 것 아. 같은. 근데 그건... 잘 되고 좀 떠나가나요? 거의 떠나가요. 떠나가요. 영화 같다. 많이 떠나보냈어요. 근데 잘 되고 나서도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맙다고. 그런 친구들은 정말 저는 평생을 동생으로 삼고요. 그럼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전 좀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좀 아프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아프겠다. 홍석천 씨 러브스토리가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될 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건 누가 아는 거예요 도대체? 야, 저희 다 야. 저희 야 대단하다. 저 검은 손이 있어요. 예. 이 작가가 국정원보다 빠르다는 얘기했어요. 예. 제가 2000년도 조금 넘어서 제가 책을 한 건 냈었어요. 제 사랑 얘기를. 아. 그러고 뭐 뉴욕 타임즈나 LA 타임즈나 이런 언론에 미국 언론에 막 소개되기 시작했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제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제 미국 친구여서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그러면 이 미국인과 동양의 제일 보수적인 나라 한국의 연예인의 사랑을 동성애 코드의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거의 큰 회사에서 거의 될 뻔했어요. 네. 근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는 아, 통에 전쟁이 막았구나. 네, 멜로나 이런 전쟁이 막았어. 전쟁이 막았어. 야, 홍석천 연화는 전쟁이 나야지 만날 수가 있네. 네. 네. 그래서 제 러브스토리 영화가 이제 없어졌어요. 야, 헐리우드에서 했었으면 누가 캐스팅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그때 맷 데이먼과 뭐 주드로 뭐 이런 주드로 네, 그 당시에 주드로 좋아했고 존 쿠삭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존 쿠삭 왠지 이제 남성적인 역할을 주드로는 약간 부드러운 역할 이래가지고. 그러면 한국 배우는 한국에서 제작인데 내 역할은 규현이야. 호소철 씨가 어떤 남자분과 둘이 있으면은 약간 그런 상대방은 있어. 사실 이성의 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요. 사람들이 어 홍석천 남친인가? 약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봐요. 아... 근데 그 남자 저랑 같이 먹는 분이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네. 그렇게 봐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게 저한테 혼자 와서 밥을 먹어주는 연예인 동료가 전 정말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고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저를 인정하고 위해주는 건지 알기 때문에 제 연예인 동료 중에 특히 남자 연예인 중에 혼자서 저희 가게에서 저랑 약속해서 밥 먹으러 와주는 친구는 제가 절대 안 믿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나요?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상해졌잖아요. 그냥 네. 그냥 친구로 누가 있어요? 뭐 연정훈 씨는 유부남이니까 뭐 네. 저기 연정훈 씨도 그렇고 네, 연정훈 씨도 그러고 굉장히 감사한 게 지성 씨, 지성 씨. 그 친구는 멋지다. 항상 혼자 와서 집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싶으면 형 있어요? 밥 먹으러 갈게요. 혼자 와요. 저랑 전혀 편견 없이. 네, 전혀 편견 없이. 멋있네요, 그죠? 너무 사실 멋있죠. 멋진 게 아니고 평범한 일인데.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너무 너무 작은 건데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에요. 밥 먹는 게. 예. 그렇죠. 예. 몰랐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난 밥 먹을 수 있는데도 혼자 먹는데. 이런 거 맨날 혼자 먹어.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먹고. 같이 먹자 그러면 아유 싫어. 그래. 어 그래 먹자고. 어 그래. 우리 하면 뭐 먹자고 그래. 예.